저는 국회의원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이 끝난 후 왜란이 종결된 후 선무공신과 호송공신이 이제 추증이 되었습니다. 선무공신 1등의 이순신, 권율 그리고 지금 새누리당 원내대표 그 직계 선조분 한 분 계셨고요. 뭐 알아서 들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나머지 분들이 호성공신이었는데 선무공신은 민초들의 입장에서 함께 싸우고 조국을 지켜내셨던 분들이었고 호성공신은 민초들을 버리고 도망간 선조들을 호위한 공으로 세워진 공신들이었습니다. 더민주, 정의당, 국민의당 탄핵에 찬성하실 분들은 충분히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이순신과 같은 선무공신 분들이시니까 자부심 가지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새누리당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조선의 암군 중에 두 명이 선조랑 인조인데 선조의 편에 함께한 호성공신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민초들의 입장에서 함께 싸워왔던 선무공신이 되실지는 당신들의 판단과 그리고 양심에 달려있으니까 앞으로 선무공신이 되실지 호성공신이 되실지는 두고 보면 될 일이고 역사가 기록할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선무공신인 이순신과 권율이지 그 수많은 호성공신이 아닙니다. 기득권의 판에서 선 그리고 권력의 기대선자들은 절대 역사가 기억해주지 않습니다. 명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